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절이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니라 하시고 우리들을 이번 올한해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이번에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담대한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상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1장 7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담대함의 상, 즐거움, 동행. 담대함의 상, 즐거움, 동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함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무엇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참잘 그리곤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가 지난주 목사님 무슨 설교였어? 그러면 동행이었어. 이렇게라도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섯 번의 이 담대함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담대함은 무엇이냐?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냐면 솔직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다. 솔직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담대함이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솔직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준비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 담대함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점령하실 수 있도록 항복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입버릇처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담대함을 소유하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은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서로 사랑을 자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인내의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 영적으로 뒤로 물러감 없이 당당하게 주의 말씀으로 밀고 나가며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담대함의 이야기. 그럼 오늘 마지막, 이 담대함의 시리즈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담대함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갖는 상, 즐거움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받는 상, 그죠? 우리가 오늘 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표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막 그렇잖아요. 상을 주신다잖아요. 상. 이 상이 뭘까? 이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큰 상이 있다는데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뭐 지금 홍 집사님 오셨는데 홍 집사님 카카오톡에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예, 파레시아, 그죠? 파레시아, 이 스트롱 코드라고 보면 영 좀 어려워요. 이거 목사들이 보는 거예요. 3594번에 이 파레시아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막 나와요. 이 파레시아로 써인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는 네, 배운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저 구절들 속에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절을 일일이 제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아주 미묘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저걸 다 눌러봤어요. 다 눌러봤어요. 근데 저것을 다 눌러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담대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 뭐냐? 동행이다. 동행. 그러니까 함께 있다. 뭐 좋다. 뭐 항상 한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승리한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나아간다. 휘장이 찢어져서도 함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 계속 그런 얘기예요. 아, 동행이구나. 동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 동행의 맛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 아 내가 정말 이 동행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느낄까? 그 여기서 나와보면 이것도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길 때 내 삶이 형통한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렇게 있으면 내 삶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통과 기도의 응답 요게 있으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담대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담대함으로 받는 복은 무엇일까? 동행이다. 동행.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담대함을 표로 놓고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올해 아니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형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대함은요 형통의 복을 가져온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의 의미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형통, 형통하다. 형통하게 된다. 네이버 사전에는 형통 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이게 이제 승승장구죠. 승승장구. 그래서 이 승승장구의 끝은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성공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형통은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는 성공한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 라고 얘기되어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형통이 곧 그런 의미일까요? 네이버 사전에서도 있어요. 표현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어간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형통의 삶이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사건과 이야기는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성경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성경의 형통한 삶은요 가진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가진 것과 연결되어져서 그 가진 것이 많으면 형통하고 그렇게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그 편견을 없애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하는 곳은 많아요. 따라서 성경은 형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고 있지 않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좋은 것 갖고 있나 좋은 집에 있나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나를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형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질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가지는 것이 많이 가지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죠. 돈,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많이 있고 왜 나는 적게 있지? 저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 형통과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다 잘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형통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착각할 수 있어요. 이래저래 하면 복 받는다, 많이 가지게 된다,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형통을 절대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주 가까운 시기까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 마음이야. 왜 그랬냐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요렇게 했으면, 어떨 때는 이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요렇게 하면 그때는 안 주세요. 내 머릿속에 아 요렇게 하면, 그 뭐 머리 돌리는 거죠. 아 요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요런 거 주시더라, 내가 요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시험 점수 좋게 주시더라, 요렇게 하니까 사람 관계가 풀어지더라,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하나님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조 섞이고 불평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지 그건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인정하는 시기도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진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은 아주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김은준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그것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그러면 김은준 목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했나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비교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확고하게 내 머릿속에 잡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고 있나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묻어둔 사람에게는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가 5달란트냐 몇 달란트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은 너가 무엇을 했냐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조금만 더 아주 제가 조금 이 급진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엄청 많이 주고요, 저한테는 되게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 주시는 것에서. 근데 평가는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평가는 엄청 공평하셔요. 그러니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달퍼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엄청 조금 주셔놓고 엄청 많은 걸 요구하시면 공평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만 것, 아니면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반응해서 그것을 남겼느냐는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이거든요. 공평치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는 약간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막 이게 뭐 저질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낮은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상승해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양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병을 관심 없어요. 이건 확신합니다. 너가 무엇을 남겼나? 무엇을 했나?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재물의 양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사랑을 자극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남겼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통하는 삶을 살면 원한다. 내가 뭘 잘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무엇인지 얼마만큼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주신 것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나, 주신 것으로 무엇을 했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처해져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나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갖고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나, 어떻게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나, 어떻게 따랐나, 어떤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했나,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순간,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을 형통함의 의미로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형통한 삶인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들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 가진 것이,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형통한 삶이 아니구나. 내가 지지부진하게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지 못해도 이 삶은 형통하지 못한 삶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한번 부르면 눈물이 쭉쭉 흐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내 가슴속에 느끼고 있다면 이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간 그것을 이루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 더 많은 것 왜 가지지 못했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서 계산하시니까요. 주신 것에서 계산하셔서 칭찬해 주시니까 많이 가지지 않아도, 형통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어렵게 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있다면, 그리고 그 선하심에 기대어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담대함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막 이것저것 내가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이게 담대함이라면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는 형통,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 잘 되면 우리 동행하고 있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것.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응답률은 매우 저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만 기도의 응답으로 얘기한다면 그 응답률은 매우 저조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든지, 하나님의 무응답이든지, 나의 부족함이든지, 이거는 매우 부족한 응답률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완벽하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확신해요. 그러려면요, 우리는 어떤 공식 하나를 버려야 돼요. 어떤 거냐면, 부족함을 아뢰면 채워주시면 응답, 그렇지 않으면 실패. 내가 병났기를 기도했을 때 나으면 기도에 응답, 낫지 않으면 실패라는 이 공식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적어도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안 채워주셔도, 낫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채워지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사도요. 바울사도 아픈 사람이었죠. 기도했습니다.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아,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 몸에 굉장히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대사도, 이 바울에게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조금 제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이 능력이 나가도록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바울사도요. 대답하시는 거 보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안에서, 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반응했어요. 여전히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질병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다시 빼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문제가 존재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까지 고백했다면 그 육체의 가시는 다시는 육체의 가시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할수 있죠. 물론 할수 있죠. 이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저한테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는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뭐든지 말하세요.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막 그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요, 기도가.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도를 보면 점점점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가요. 기도하셔야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재미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가깝게 있구나 라고 드는 생각, 그 친밀한 교제가 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빵, 기도하니까 땅, 이게 재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가깝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주 친밀하게 들으시는구나 라는 그 감정, 그 느낌, 이것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질서,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저 교장실에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면 이건 100%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정욕은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 선하시구나, 도리어 내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참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참 선하시구나, 내가 없다 하는데 나는 정말 많이 가졌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큰 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그 삶 가운데 기도의 100%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주간에 걸쳐서 담대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용기다, 항복이다, 진전이다, 인내다, 오늘 동행이다. 우리가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어를 배경으로 형통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어요. 형통은 잘되고 많이 갖는 것 아닙니다. 너 형통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되기를 바라는 그냥 어떤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이 형통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적은 것과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 작은 것에서 무엇을 남기나, 너는 무엇을 했냐라고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함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는 것. 기도의 응답은요,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응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주지 않으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기도는 해결이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나의 삶 전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다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다른 믿음의 조건들, 믿음의 요소들, 믿음의 정의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형통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이 상,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과 또 저의 삶의 구석구석, 올 한 해 우리의 삶 전체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 상 무엇이냐? 형통과 기도의 응답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무리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매 기도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의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형통함이요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